자, 그 다음에 마지막 사항, 네, 코러스 끝부분에 있는 끝맺음에 대한 빌드아웃인데, 요것도 비슷한 요량으로 일단 필요한 이제 심벌 롤, 그 다음에 드럼 필링을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뭔가 섹션이 바뀔 때, 송폼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때의 그 고조감, 트랜지션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심벌 중에 아, 안 쓴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다가 정확하게 다운비트에 어택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를 보고는 좀 길게 할게요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에 섹션에 비해서 좀 크기도 크고 중간에 사실은 계속 고조되는 게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리전 게인을 제가 한 4dB 정도 좀 더 낮춰 놓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드럼을 볼게요. 3. 약간씩 만약에 여기를 아예 4번, 5번, 6번 비트를 플랜으로 처리한다면 이것도 가능하죠. 그래서 스네어도 더블로 그 다음에 탐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상태에서 이제 더블 히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벤트 리스트를 열어서 지금 나온 비트 중에 앞에 나온 부분을 살짝 빠르게 지금 8분의 6 그 다음에 16분음표 해상도 기준으로 해서 줄인다면 자 20 정도 그 다음에 뒤에 다운히트를 한 10 정도 하면 이거 들어볼까요? 네. 이 앞에 거를 거꾸로 조금 더 뒤로 밀어주고 요 G 나온 음하고 실제 이제 만약에 리얼로 연주했다고 치면 중간에 인터벌이 너무 이제 많이 뜨잖아요. 근데 라인들 좀 정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같은 이제 D 마이너 펜타토닉 기준으로 낮춰볼게요. 이렇게 해주면 현재 상태에서 라인 마치 슬랩 베이스와 이제 핑거 베이스가 연결이 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. 역과 드럼만 들어볼게요. 네, 좋습니다. 기타 볼게요. 이제 스트링이 좀 바쁘게 움직이니까 거꾸로 기타를 이렇게 좀 한산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코드가 이제 F 메이저 같아요. 밑에 F 같아요. 네, 그래서 기타, 베이스, 드럼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다음에 스트링스 같이 듣겠습니다. 그래서 떨어지는 스트링, 이제 하이 스트링 라인, 그 다음에 피아노 라인들이 살려주고 같이 베이스도 움직이죠. 슬랩 주법으로 움직이고 대신에 첼로랑 일렉 기타가 이제 뒤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
자, 그럼 포인트 3개가 다 정리가 됐고, 일단은 이펙트 원래대로 살려놓고,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 파일 새로 넣는 거는 이제 편곡의 최종적인 편곡당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일단 킵해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만큼 나중에 이제 복사해서 쓸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코러스 시작되기 전에 빌드업. 네, 마지막으로 코러스 끝날 때의 빌드아웃.